근처에 없죠? 이 상태에서 부르면 걔만 싸울라나? 대기해보자. 안 오는 것 봐. 야, 똑똑해. 보통은 넘어, 역시. 그치, 그치.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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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지.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자고 있는 거야? 언제 일로 왔냐? 어디까지 들어가셨어요, 아저씨. 자. 그치. 일어났죠? 나도. 야, 나도! 주먹꾼? 누가 진정한 주먹꾼인지 파문으로 알려주겠다. 건방지게 한손 주먹을 써버렸네. 어디, 야, 떨어져, 이거를? 떨어져야지. 야! 잡아와. 가서 잡아와! 놀고 있어. 오, 저걸 사러? 대단한 녀석이야. 잘했어. 이놈은 내가 맞겠다. 지금 멍 때리는 거 봐라. 어디서 좋아요? 야, 스카이림 하니까 너무 마음이 포근하구만. 역시 갓겜이야. 이르큰산드가 이렇게 이상한 데 있었나? 아, 여기였어? 아, 기억날 것 같아. 아, 맞아. 저 입구에서 산적들 많아가지고 내가 짜증냈던 곳이지. 진정한 파문사는 벽을 타고 내려간다. 길 따위 필요 없다. 간다! 하필 지붕을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어놔가지고 내가 내려가기 힘들잖아. 여기겠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이르큰산드 신비연구소. 예이. 칼라리아가, 칼라리아? 지금 좀 멀리 있습니다. 건방진 녀석. 이건 쟤네가 죽였나? 아니면은, 내 앞에 있는 괴물들이 죽인 건가? 저것도 죽인 건가? 뭐 오고 있는데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템 상자를 열어야 되기 때문이죠. 야, 귀신같이 상자를 열어갔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긴 보물 다 뺏겼는데 지금 상자 10개 생겼어. 10개뿐이 아니지. 아, 여기로 동료 못 들어옵니다. 참고로 제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옵니다. 내가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안 열립니다. 전문 등급 상자 열어봤자 도움되는 게 없어요. 가자. 너무 너무 인간처럼 보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어디 운영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조용히 가고 싶은데 나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조용히. 저기 보이죠? 콩알탄. 여기서 내 진정한 능력을 해방하는 수밖에 없지. 내 파문으로 담가버리겠어. 딱 거기 있어. 파문! 그치! 아직 한대 더! 한대 받고 하나 더! 오케이. 좋은 파문이었어. 어! 동료가 죽었는데 이제 와? 어이구, 잘 피하는데 제법. 내 때리는 거 딜레이 진짜 심하다. 주먹이 이거 더 같이 놀아볼까? 불로 전기만 안 맞으면 무한 회복이야. 피하면 무한 회복이야. 나는 같이 불놀이 좀 해봐. 덩치가 개덥지 않은데. 잠깐만. 이거는 좀 그래. 얘들 일단 잡자. 이렇게 하고.
그렇지. 하나 일단 하나 잡고. 아, 좀 많다. 원래 거미가 나오는 데인데 거미가 한 마리밖에 안 나왔어. 괴물만 잔뜩 나오고. 더러운 모드. 양념 좀 쳐주고. 그치 그치. 하나 둘 셋. 나노머신 마녀 해주고요. 마녀가 나노머신인 건 뭘까요? 정체를 종잡을 수가 없네요. 나노머신보다 큰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안돼.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어 야야야 무슨 물약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체력이 씨 대체 안되면 안되겠다. 겸허한 마음으로 싸우자. 저 보이죠? 팔 든게 마지막이에요. 아니야 내 마지막이다. 아 내 마지막이다 내 마지막이다. 더럽게 세네. 카를리아 걔네들은 지들 몸만 안전하면은 나는 어찌되든 상관없다 이거지. 잘 기억해 두겠어. 아자! 데피지롤! 그렇지 그렇지. 이래봬도 전문 마법이거든요 지금 대량 치유가. 한번 치면 다 해도 됩니다. 그렇지. 하나 남았죠 덩어리. 제일 센 놈. 그럼 1800이나 줘. 거인급이야. 아닌가? 다 죽었나? 파밍하자 파밍. 불도 맞아주면 좋아요. 이걸 힐하면은 숙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스승님이 나한테 다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무료로. 내가 이제 스스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만 긁어. 회복해야겠다. 뜨겁다. 방금 한 명 있잖아요. 없는 척하고 있었어. 내가 만화 다 쓸 때까지. 만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안 썼죠. 상처 더럽게 꽤 많네. 됐다. 아짜. 이게 빤치지. 진정한 빤치지. 안 열어. 아, 이 맵 특징이 딱히 뭐 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도둑이라고 해서 뭐 열어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깜짝 놀랐네. 여기 있죠? 내가 피 터지게 싸울 동안 여기서 쉬고 있었어요. 산적들은 머서가 죽였다. 누가 봐도 거미들 죽인 것 같은데. 드웨모 개들이. 나는 드웨모들한테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아 이래서 나 먼저 보낸 거구나. 아 그랬구나. 다음부턴 니들 먼저 보낼 줄 알아 내가. 여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면은 문 열면은 이제 팔머가 슬슬 나올 텐데. 스노우 엘프들. 엘프들. 자, 이거 땡겨서 때려주고요. 아, 이게 때리는 게 아니라 문 여는 거였지. 저것도 때리러 가는데. 예, 무시하고 갑니다. 시간 제한 있던가? 아, 저 문 들어가서 땡겨야 그거였나? 자, 이것도 열어주고요.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나 관심 없고요. 갑니다. 브린율프라 카를리아를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쟤네가 있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숨만 쉬는 애들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갑니다. 이제 그림자, 팔머 전쟁. 팔머들이 은근히 세요. 바닐라 즐기다 보면은 팔머한테 뚜까 맞는데 얘네가 정말 강합니다. 어느 지점을 딱 넘어가면은 그냥 답도 없게 강력한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죠. 더럽게 세죠? 저렇게 달 줄 몰랐네요. 어떡하죠? 밤이 넘게 달았는데요? 잠깐만. 그치. 아 잠깐만 지금이야! 그렇지. 아
할머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 강화 방어구 할머 활 할머 제품 가져가고요. 나중에 화술이 올라가고 퍽도 조금 더 짙게 되면은 화살도 비싸게 팔립니다. 할머 헐크? 헐크가 있냐? 헐크가 화살보다 약한데? 할머가 위험. 전쟁관 그리고 뭐 그림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걔네가 위험해요. 카를리아 여기 오면 더 이상 못 갑니다. 네, 입구는 저쪽인데 이쪽인데 이쪽 위에 팔목 하나 있거든요. 얘를 영원히 보고 있어. 영원히 일로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TCL로 가거나 순간 이동으로 가야 되는데 저 오고 같은 소리. 오고 같은 소리. 오고 맞네요. 잠깐만. 안 해?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나? 그렇지. 경직만 거 들어가면은 가차 없어. 너도 가차 없어. 나 영혼 써서 지금 빠르거든요. 빠르고 강력하거든요. 자, 좋아요. 화술폭 좋아. 주술사 열쇠. 저 열쇠 뭔가요? 여기 문 열쇠인가? 여기 문에 열쇠가 들어갔었나? 기억이 안 나냐? 함정 팔머가 아 팔머란다 머서가 털어간 흔적이죠. 대단한 놈 아닙니까? 도둑들도 다 털어놓고 가는 길 입구에 털어갔어요. 야 대단한 녀석이야. 생명 탐지. 밖에 보면은 막 싸우고 난리났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보시면은. 그냥 싸우는 거네? 아 원래 이게 모드가 깔리면 제가 바뀌거든요. 백부장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저기 앉아있 저기 서있죠? 제가 살아있는 애예요. 제가 원래 싸우는데 멀리서 쟤한테 시비 걸고 도망가면은 팔모랑 싸우거든요. 그럼 개꿀 빨 수 있죠. 시비는 내가 걸고 사냥은 볼트가 없다. 예스! 아! 아! 부장이랑 싸우라고 반을 아니었어. 아니야, 각기로 파할 수 있어. 좋아. 개이득이야. 개꿀이야. 회복할 시간 없다. 때리자. 잠깐만 두 해머가 이렇게 많은데 나한테 볼트가 없다고? 너 볼트 안 주냐? 그치 주잖아. 근데 왜 볼트가 없다 그래? 혼날라고. 많잖아. 뭐 볼트가 없다 그래? 사기꾼들이야. 은신 피해 나 못 봤죠? 시비 붙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보짓을 살짝 했는데 본 걸로 하고요. 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한다? 아 도망간다. 네, 여기 알도 막 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요. 알 사이로 가면 돼요. 아이고 좀 난리 났죠? 네,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저런 애들이랑 눈도 마주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부장님이 세기 때문에 팔보랑도 잘 싸웁니다. 아, 이게 무시하고 갑니다. 함정도 있는데 무시하고 가요. 함정보다 쟤네 평타가 더 아파요. 야간 수호자 왜 죽어 있냐? 자 여기서부터인데 중요한 게 보시면 길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 거미밭이 있고 저쪽에 길이 있는데 딱히 뭐 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저렇게 주니까 궁금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 똑똑한 제작자야. 이리로 가면은 이렇게 집불도 없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죠. 이거 처음에 왔던 그 둥근 곳이죠. 네, 저승으로 온 게 아닌가 싶네요. 너 되게 얌전하다. 뭐야?
아 깜짝. 아, 오, 야, 뭐야. 이 싸워라. 난 모르는 일이다. 이런 거 다 상대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죠. 어두워서 이게 안 보이네. 도둑도 있고 난리 났는데 도둑의 마지막 말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인데 스노우엘프의 눈을 봤어. 스노우엘프의 눈이 마지막으로 대비해 주는 걸로 아는데 다른 거랑 차원이 다르게 비싸게 팔립니다. 갈루스의 암호화된 일지 필요 없는 거죠. 엘트리스의 쪽지 필요 없고요. 박물관 안에 책자 필요 없고요. 갑시다. 간다. 아 이런 거 다 상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죠. 쟤네가 원서보다 세요. 레벨이 잘 받으면 밸런스가 좋은데 잘못 들어가면은 팔머들이 훨씬 세기 때문에 길을 알고 있으면 편하죠. 이렇게 가서 벌레밭을 지나서 이렇게 가서 한번 더 보고 길이 아니군요. 이게 아닌 게 맞나? 아 맞죠. 이렇게 가면 이제 투기장이 있을 겁니다. 벌레 투기장이 있고요 가운데. 한가운데 벌레 투기장이 여기 가면 파이프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파이프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지 않고요. 벌레 투기장이 여기가 아니었군요. 빨리 갑니다. 여기서 가면은 가운데로 갑니다. 아 여기입니다. 일로 가면은 맵을 지나갔을 뿐인데 불이 들어오고. 야, 너 엘프자 쓰냐? 건방지게? 나는 못 움직입니다. 아이고 참. 여느 때보다 훨씬 빛나고 계시네. 여기 내려오면 안 되냐? 열쇠를 주시게 먹어서. 녹턴을 간 게 없어. 열쇠를 내놔라. 네가 쓰러질 것이다. 자, 머서랑 싸우게 됩니다. 머서가 데드 쓰러질 때 굉장히 쓸만한데 그럴 필요는 없고 굳이 투명화를 쓰는데 찰칙이 맞죠. 너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미 다 읽고 있어. 너와 함께한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해먹량도 짱 많은데 안 먹고 죽습니다. 멍청하게 대단하죠? 여섯 개나 있는데 장렬 화살도 있고요. 활을 쏘는 꼴을 한 번도 못 봤지만 팔모 왼쪽 오른쪽 눈 해골 열쇠 이 게임에서 가장 좋은 아이템이죠. 먹어주고요. 먹어주고요. 자 눈 다 뽑아가서 화났잖아. 여기 탈출하는 거 적입니다. 저기 돌 보이시나요? 저게 나중에 물이 올라오면 저게 떨어져서 저 뒤로 갈 수가 있어요. 저게 떨어져서 난 그 이거를 한 세네 번 깰 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퀘스트 세네 번 깰 때까지 익사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여기가 열리는데 난 여기를 보고 아 여기 안 열려있네 파이프로 가나보다 하고 파이프 계속 냄새만 맡다가 몇 번을 죽었는지 몰라요.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아, 여기까지 차면은 저기 열립니다. 왜냐면 궁금하잖아요. 물속에 뭐가 있나 하고. 아 잠깐 보고 나왔는데 위를 보고 없길래 아 물속에 뭐가 있나 하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지불도 없고 위로 올라가면 이미 나는 살 수 없는 공간이니까. 열렸니? 여기 어디냐? 거품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야맹증이라서 어두운 데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재밌죠? 여기다 여기다 돌멩이 맞고 죽는 경우도 있나?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돌멩이 맞고 죽으면 희대의 병신이지. 여기까지 와서 자, 떨어져라. 그치 그치. 아이고 아이고 맞고 죽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죽을 정도의 데미지 아니었어. 체력이 많아서 체력 100이었으면 죽었다 분명히.
가자. 이리로 나오면 놀랍게도 이곳에 보르스테르크가 있습니다. 네가 왜 있냐? 널 얘기한 게 아니었어. 이리로 오면은 놀랍게도 머서 프레이의 시체가 있는데. 보르크가 먹었나 보네요. 없네요. 나 밀려오는 거 보고 왜 여기 있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동전 여기 없거든요. 화살이나 내놔. 한 것도 없이 화살만 받아간다. 뒷문을 어떻게 들어갔냐? 화살 내놔. 시작하자. 혈신 돌려주겠어. 너한테 주겠어, 화를. 가자. 잘 쓰고. 그치, 너 활 많이 쓰니까 그거 준 거야. 호텔 방패 주면은 얘 무적이겠는데? 아, 물 맛이 끔찍하구만. 자, 어둠의 기한 도적해서 다 끝났고요. 저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심부름이나 하러 가자. 델핀 어딨니? 다 돌려줄 거야. 어떻게 절로 들어갔는데 일로 나오냐? 일크산드가 죽였죠. 다시 들어가면은 물 때문에 못 들어갈라나? 궁금하네. 이렇게 해주고요. 아, 돈 받아서 빨리 가자. 집이나 좀 사고 싶은데 오랜만에. 호텔마켓에서도 깨고. 좋은 생각이야.